야 심지어 선 끊어져 있어. 여기 까져 있어. 이러면 이러면은 그 모닝처럼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어 이제 얘는 문제가 이게 아니야. 저 마감재에다 어떻게 맞추느냐. 이게 뭐 사장님 어떻게 돼? 해놓고 나니까 진짜 순정 비스무리 약간 튀어나온 거 빼고는 사장님 오다대로 최대한 붙였어요. 일체감 있게. 네. 여기서 이거 자 아침부터 부직포를 감고 있는 뭐야 후방 카메라 잭 특이하게 생겼다. 양쪽이 다 RCA 순놈이네. 이거 중간에 이런 식으로 되는 전원 따로 들어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잖아. 이게 레이예요. 레이 레이인데 이 그 사실상 참 이 맞는 게 없어서 이 알리 직구를 이게 또 의뢰를 받았는데 레이의 오디오에는 사이즈 맞는 게 안 나와요. 정확히 말하면 마감재 안 나오는 거지. 여기에 맞는 사이즈로 나오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공을 응? 가공을 응? 차주분이 사오신 게 좀 그래도 화면이 좀 큰 사이즈예요. 요렇게 돼 있는 건데 요렇게 돼 있는 오디오인데요 좀 크죠? 얘 클릭에 들어간 거랑 비슷한데 뒤가 좀 더 깊어. 이거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 못 넣어요 정상적으로는. 그지? 비정상적으로 넣어야 돼. 그래서 화면을 분리합니다. 분리해서 오디오는 안에 심어주고요. 뭐 요 케이블 두 개가 어차피 모니터 터치랑 디스플레이를 제어하는 거니까 요거는 앞에 붙여서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웃어야 되냐 물어야 되냐. 이제 뭐 없으면 만드는 지경에 도달했다. 자 이제 누군가가 차를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손님이 원하는 그거대로 해야죠. 아니 하는데 하라면 하긴 하는데.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를 주세요.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어거지로라도 진짜 이건 어거지니까 어거지로라도 손님이 사온 배선이 틀려가지고 저희가 커넥터도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거지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순정 내비가 순정 앰프가 없기 때문에 순정 앰프가 있으면 앰프가 요즘은 캔 타입으로 전원이 인가되기 때문에 앰프 제어를 캔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개조를 해서 앰프를 켜줄 수가 없어요. 순정 앰프 드러낼 거 아니면. 근데 그 비싼 순정 앰프 옵션을 드러낸다 그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요런 작업은 이제 그 순정 내비가 없을 때나 가능하다. 순정 앰프가 없을 때 뭐 JBL 크렐 또 뭐냐 JBL 크렐 비트 또 뭐지 현대가 쓰는 게 디멘션 또 뭐 있냐 렉시콘 요런 거 없는 애들만 가능하다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뭘 길어 후방 카메라가 이러면 제자죠. 자 기존에 또 후방 카메라가 뭐 묘한 게 하나 달려있는데 차가 새 거가 아니고 중고인가 봐요. 그러니까 앞에 화면이 없어. 카메라만 있어. 이런 경우는 보통 중고라고 보는. 와 뭐야? 뭐야? 야 심지어 선 끊어져 있어. 여기 까져 있어. 이러면은 그 모닝처럼 물 받아? 살짝 들어볼래? 물 받아? 설마? 설마 아니겠지. 그 모닝은 좀 심각했던 거고 얘는 물 받아 난 아니. 없어 물 없어. 물 없어. 다행이야. 물이 안 들어있어. 그렇지. 수습만 하자. 물까지 퍼내지는 말자. 이제 물 없어.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블루투스 후방 카메라라고? 뭐냐? 큰 거? 어? 2.4기가 무선 맞네? 근데 여기 핸드폰으로 띄웠을 거 아니야. RCA선이 안 나오네. 2.4기가 와이어리스 뜨네. 그 앞으로 간 선은 뭐야? 왜 갔어? 그러니까 두 개 나가잖아. 앞에 하나만 가야지. 뭐지? 특이한데? 아니면 이걸 앞으로 빼줬을 수도. 블랙박스 선은 안으로 빠져있나요? 블랙박스는 안으로 들어갔네. 야 저 소리나나 체크부터 해봐야 되지 않아 우리? 소리나나 체크하고 분해를 해야지. 하단 접점이지? 이거 그때 정비 배열도 봤을 때 다 맞다 그랬지 배열도 핀. 자 그래서 이 잭이 이제 우리가 구입을 해놓은 잭인데 어우 잘 맞아. 아 USB까지 테스트 해야겠다. 그래 USB 갖고 와라. 자 일단 데크에 들어가고요. 아 내 건 불량이었어. 내 건 왜 화면이 깨져갖고. 이 영상 보실 때들은 다 보셨겠지? 내가 토요일날 올릴 거니까 그 슬픈 사태를. 야 니가 자꾸 안될거야 저주에서 벌어진 일이여. 손님이 어제 보고 갔다고. 아니에요 어쩐지 일찍 오더라. 아니야 니가 저주에서 그래. 웰컴 이거 본토 발음으로 웰컴 이렇게 읽어야 되던데. 웰컴 웰컴 아니고 웰컴이니요 뭡니까 웰컴. 나는 것 같고요 띠띠띠띠 소리 나고요. 핸들 리모컨은 맞춰줘야 되고. 왜 그러냐면 텐통신이 아니었어. 잠깐만 핸들 리모컨 선 맞았었나? 맞을거야 확인해. 자 그러면 핸들 리모컨 다른 거였나? 볼륨 리센 누르고 오케이 볼륨 마이너스
그다음에 시크 그거, 시크 시크죠. 자 그럼 USB를 해보자고. 순정 USB 연동되면 참 좋은데. 빠르다. 빠르다. 야 뭐 이렇게 배선을 너무 잘 구했다 우리가. 어? 배선을 너무 잘 구했다. 딱 맞네 나. 배선이 잭이 안 맞는 게 왔었는데. 어, 잭 안 맞는 거 갖고 와서 다 만들 뻔했는데. 아. 잘 있어. 어, 다 했네. 조립만 하면 되잖아. 다 됐네. 어, 난 갈게. 어제 내가 내 차 작살나 지금 우퍼 뒤에 우퍼까지 터졌거든. 내가 멘탈이 나갔어. 뭐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어. 이제 얘는 문제가 이게 아니야. 저 마감재에다 어떻게 맞추느냐. 왜냐면 지금 송풍 거 살짝 가리게 생겼거든. 조금만 가리는데. 야, 근데 분해 안 하고도 들어가지 않겠나?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요. 오디오 고정이 안 되겠나? 살았어. 왜? 이거보다 조금 크다. 이게 10인치 아니냐? 어, 이거 니꺼 9인치고 이게 10인치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제 마감재 맞추는 게 얘는 주 업무야, 이제. 야, 그래도 배선 맞는 거 구해서 하나라도 편해졌어. 그렇죠. USB 되고. 뭐, 순정 USB 연동까지 되면 뭐, 배선이야, 뭐. 다 된 거죠. 다 된 거고, GPS랑 뭐, 그거 같이 요거 할 때 빼면 되고, 어, 앞에 거 포칼 걸로 돼 있네. 어, 스피커 해놓으셨다더라고? 안녕하세요. 저희가 배선을 너무 완벽하게 구했는데요, 선생님. 아, 진짜요? 핸들 리모컨 선 개조할 필요도 없이 다 돼버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이제 마감재에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걸 어제 지금 갖다 대보니까 이거 안 푸시고도 분해 안 하고도 지금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안 하면 돼요? 아니요 이거 앞판 뒤판 분해 안 하고 뭐 걸릴 것 같긴 한데 벨크로는 해야죠. 아랫부분 여기다 받치고 윗부분 여기다 이렇게 그냥 걸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싶거든요. 볼트를 박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맞출 건데 여기다 딱 맞춰버릴 건데. 그렇죠. 이렇게 보면 약간 뜨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잘라내버리고. 예, 잘라내고 그만큼 파버리고 아랫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걸치시고 여기다 걸치시고. 네. 윗부분 그냥 여기다 그냥 대면. 아, 그럼 안 들어가요. 잘라내면 아니 잘라내도 보면 어마어마 여기가 이렇게 걸리게 생겼어요. 자 이제 화면 분해는 했고 여기 차주분도 오셨고. 커넥터 이렇게 딱 맞기도 참 예술인데.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의논을 하고 나는 알리 판매자와 의논을 하고. 마이크는 저 위에 있는 거 쓸 수 있는 건가요? 여기 앞에 달려 있어요. 또 뜯을 거 아니면 어떻게든 오늘 구해야 돼. 오디오 집이 돼야 되나 우리가? 백이 핑크색이었다. 핑크. 그 내비게이션 주변으로 막 이런저런 글자 있을 거예요. 블루투스 써 있고 뭐 써 있고. 예, 그거를 다 보여주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 앰프만 없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저희가 다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앰프는 캔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맞춰주지 않으면 저희가 가동을 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유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야, 어제 네가 뜯어보고 가놓고 네가 기억 못하면서 난 어제 뜯을 데 없었다. 그래놓고 내 탓이야. 야, 너 모든 게 내 탓이냐 이제? 아, 그런 거야? 알았어, 이달 월급날 기대해라. 아니 내 안드로이드가 빼고 주려고. 야 너 그 얘기 들어봤냐? 월급에서 깐다라는 그 무서운 얘기? 선덕업주. 자 마감재 저렇게 잘라갖고 어거지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자 이렇게 전부 마스킹 한 다음에 요 테두리를 이렇게 도려낼 싹 다 도려낼 거예요. 도려내야지 뭐 방법이 있나 이거 이제 와서. 아 민식이도 손도 크게 나가네. 왜 다들 그래? 우리 워존 패밀리들 이거 코로우드 지금 다 손도 크게 나고 난리 났다. 자 이제는 막 우리 막 없다고 막 이게 네 클릭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니냐? 안 되는데 막 갖다 맞춘 거?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죠. 뭘 언제 이런 걸 우리가 신경 썼다고? 이제 별짓을 다 해 이제. 근데 오늘 따지면 이건 개조죠, 개조. 개조. 아 철브라켓 만들 수 있으면 딱 뒤에서 딱 붙여버리면 끝인데. 여기서 이제 팍팍팍팍 박으면. 아 근데 이거가 아니 요거를 여기를 잘라서 이 판 뒤에 그러니까 판만 쓰자는 건데. 예. 그게 오히려 더 잡속이 날 수 있어요. 안에서 바로. 너무 편하신데라.
주시죠. 될 것 같긴 해. 야, 이렇게 무식하게 꼭 테스트 해야 돼? 뭐 어떻게 해? 바로 테스트에 하는 김에 더 하면 되지. 야, 이씨. 무식해갖고. 야, 네 USB도 좀 줘봐. 그럼. 되면 접다가 어떻게든 고정을. 고정이 가능할 것 같기도. 옥스로 놓고요, 지금처럼. 네. 옥스에다. 또 안 되는 것도, 사이즈 안 맞는 거 또 갖다 끼고 또 만들어야 되고. 점점 샵이 무식해지는 느낌이네. 안드로이드를 넣자면 이게 오디오니까 이 스피커선 다 죽여버리고 전원하고 이쪽을 옥스로 연결해 소리가 날지. 자,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렇게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나면 논하는. 어, 나 괜찮은데요. 블루투스를 얘랑 연결해서 얘는 여기로 옥수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렇죠. 근데 핸들 리모컨으로는 어차피 곡을 못 넘겨요. 어차피 그걸. 원래 아, 못 넘기기 때문에. 이거 한번 시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키를 따서 그럼 가능하게 해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키선 개조해서. 키선을 개조를 해서. 사장님이 네. 이거 내가 방송에다 대놓고 밝힐게요. 제가 구독자분이 이거 잘못 사와서 내가 5만 원 주고 샀다면서 5만 원 주고 인수한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5만 원에 인수하실? 인수 이게 딱 원하는 모델이긴 한데 공임은 별도. 공임은 별도죠. 인수? 5만원? 그러면 알리에서 한 달 안 기다려도 되잖아요. 그쵸, 그렇긴 하죠. 마음엔 드는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공임이 문제인 거죠.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랑 얘기하는 거. 그치. 인수해. 몰라. 어차피 저런 방법. 아니 어차피 우리도 이게 필요하신 분 만나면 팔아드리기로 하고 인사한 거니까. 필요한 사람이 오늘 왔네. 아니 이게 근데 그 찾아보니 진짜 5만 원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근데 되게 싸게 사셨다. 지금 7만 원. 그게 저 필요한 건 다 챙겨 드렸고. 네. 자, 5만 원. 하다가 야 만태가 하다가 망해서 다시 만날 것 같냐 안 만날 것 같냐. 야 전기가 나오셨대 안 만날 수도 있어. 자, 그러니까 잘 되면 저한테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네. 채널에다 올려드릴게요. 다이 성공하신 분 있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가 네. 없는데. 투입해. 이 필름 케이블만 어떻게 끼우면 된다 우린. 야 남자 둘이 너무 정당한 거 아니냐? 아! 거기서 이거 약간 더 필름 케이블이 이게 잘 안 들어가더라고. 이쪽을 연결해 놓고 오디오 쪽을 끼는 게 편하지 않았겠어? 뭘요? 필름 케이블을 오디오 쪽으로 낀다고? 그래도 어차피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난이도가 이게 쉽지. 야 필름 케이블 빼. 오디오 쪽을 빼서 화면 쪽에 먼저 심고 마지막에 오디오 쪽을 끼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 오케이. 빼. 형님 의견을 존중할게요. 여기를 먼저 끼워. 어렵게 그러지 말고. 네. 원래 한번 누워보고 그러는 거예요. 형. 조금 이렇게 보였잖아. 미세하게. 네. 여기를 끼는 게 편하지. 여기를 해놓고. 중앙 펴 있었어요. 중앙. 자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여러분. 이게 뭐 사장님 어땠는데 해놓고 나니까 진짜 순정한 비스무리. 약간 튀어나온 거 빼고는 사장님 오다대로 최대한 붙였어요. 네. 일체감 있게. 네, 네. 여기서 이거 번을 침 못하니까. 안 돼요. 여기서 번을 못 집어넣어 이제. 자 펴봐. 여기서 전형적으로 나와야지 이제 성공인 거고. 일단 전원은 성공했어. 됐어. 이렇게까지 되면 좀 안심적이야. 전원 되면 이제 얼추 된 거야. 시동이 걸린 거예요 지금? 아니요. 키온만 했어요. 키워나면 이제 저기 마우라 소리 들어갈까봐. 됐어. 이 정도만 나오고 이제 오디오 소리 나오고 후방 카메라 나오고 되면 되는 거야. 안 풀린 거 같은데요? 오, 안 풀렸어. 소리 오디오도 기억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네 메모리. 뭔 블루투스? 블루투스 개조했으니까 들어봐야지. 통화음질? 미안해요. 그 핸드폰이 아니네? 그 핸드폰이 아니네? 이거 뭐라고 또 나오면 보자. 또 저기네? 미안해요. 전화번호 2번으로 안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가 말해요. 여보세요? 잘 들리냐? 엄청 잘 음질 깨끗해? 깨끗해요. 오케이, 통화. 잠깐만요. 사장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음질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 여보세요? 난 저기다 해야지. 여보세요? 마이크 깔끔해요? 잘 나온 거 같아요. 네, 오케이. 주변에 있어서 하울링이 좀 있긴 한데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울링은 생기는 건데 깔끔하게만 들리면 되니까요. 됐어, 마이크 개조는 성공했어. 자, 이제 이거를 밀어 넣. 네, 핸드폰 번호는 꼭 이렇게 지어주세요. 아, 모자이크? 안 네. 할게요. 그래요. 번호 바꿔. 번호 안 바꿔. 그래요. 전화해. 아, 이제 예약 잡아 드릴게요. 예. 끌게요. 넣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자, 내가 이쪽을 잡을 테니 너는 거기를 잡고 동시에 하나. 잘 맞췄어, 이쪽. 하나. 그쪽 먼저 집어넣어. 됐어. 좋아. 아, 깔끔하다. 일체감 좋아. 자, 이제 밑에 조립해 봐. 피스 먼저 밑에. 여기 두 개. 아! 뭔가 기어봉. 머리 왜 기어봉이 찍어요, 저. 아, 산이 거기 있으니까 오르지. 참, 또 오늘은 안 만나 했더니 오늘도 박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제 키보드를 깔아야 된다. 무슨 키보드 쓰세요? G보드? 구글 거? 이거 저거 알키보드? 아니, 알키보드 요즘 안 좋아. 이게 한글 입력이 안 된다고 몇 번 연락이 왔었는데 이렇게 키보드가 없어서 그래요. 이걸 한글 지원되는 구글 키보드를 깔면 됩니다. 램이 4기가면 이래요. 네. 그래서 제가 램 4기가 이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아따 빠르다. 역시 램 4기가. 이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야, 조만간 이런 거 스펙으로 안 나오나? 램 16기, 램 12기가인데 이거. 이것도 아따 때려박으면 다 됐는데.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 안드로이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안 맞는 거 이제 20까지 해. 사이즈 안 맞는다고. 니 클릭이 한번 했다가 벌어지는 일. 근데 이렇게 너무 잘 맞춰주면 안 되는데. 야, 사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 니 클릭 했던 것처럼 해달라고. 안 맞는 것도 될 것 같다고. 자, 그렇게 해서 이 기아 레이의 순정 같아. 진짜 순정 같아. 요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시고 앞으로 저 늘 오늘보다 여러분들의 내일이 행복하시고 내 화면도 좀 빨리 오고 중국 판매자 한번 보자. 야, 이게 진짜 얼척이 응? 아직도 읽지 않음, 안 읽었음. 자,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뭔 힘 있어. 응. 그렇죠, 되게 해야지. 어, 돈 버는데 다 되게 해야지. 자,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이제 레이까지 했어. 끊어. 뭐해, 사람 슬퍼 죽겠는데. 어, 왜 지만 즐거워. 오늘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야 했잖아. 아까 했잖아. 빠이빠이.